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. 오늘은요, 거실 창가에서 예쁜 짓을 하는 꽃식물들을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.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이렇게 꽃을 펴줘서 예쁜 아이들. 호접나는 이제 꽃 한 송이만 남겨두고 이렇게 활짝 펴줬고요. 다른 호접란들도 저번에부터 몇 주 전부터 활짝 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오래 가고 있어요. 두 포트에 있는 호접란들도요. 그래서 향은 없지만 꽃이 화려하고 예뻐서 키우게 됐던 아이.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요거 다육식물인 여우꼬리 선인장. 어제 오후에 꽃이 활짝 펴 있었어요. 그래서 내일쯤이면 질 것 같아서 급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. 좀 햇빛이 없어서 어둡게 보여서 좀 아쉬워요. 그리고 저기는 꽃 한 송이가 이제 내일쯤이면 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제일 밑에 세 개가 폈다가 다 졌어요. 저번 주쯤에. 그래서 좀 그때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타임이 안 맞았어요. 그래서 요거는 제가 선인장을 데려온 지가 4개월 전이었는데요. 처음에 데려올 때 꽃봉오리 저렇게 있던 거를 데려왔었다가 하루 만에 꽃이 활짝 펴서 보고 바로 져서 아쉬워가지고 제가 안 되겠어서 요거를 제일 위에 알갱이 영양제를 좀 한 20알 정도 좀 주고요. 물을 듬뿍 줬어요. 그러니까 4개월 동안 물은 두 번 줬어요. 정성이 와닿았는지 보답을 하네요. 꽃을 이렇게 봐서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이틀밖에 안 가서 너무 아쉬워요. 근데 꽃이 요건 아마도 내일은 오므러들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예쁜 짓 하는 아이 좀 보여드렸고요. 요거는 활짝 거의 다 80%? 90% 정도는 다 펴졌네요. 좀 전에 이거 잘못 만져갖고 요거 완전 이거 2m 정도 되는 높이에서 이걸 떨구었어요. 원종 개발선인장. 그랬더니 입모양이 꽃모양이 조금 찌글찌글해진 게 많아요. 그래서 그것도 좀 예쁜 짓을 하여서 좀 보여드렸고요. 조만간에 다 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장미베고니아. 요 꽃은 겹이라 참 예쁘고요. 계속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꽃도 오래가지만 꽃송이가 그래도 가끔 잊을만 하면 꽃송이가 올라와서 꽃을 펴줘요. 그리고 얘 학자스민 오늘 드디어 한 송이가 활짝 폈어요. 엄청 더딘데요. 물도 너무 말리면은 좀 꽃을 안 필까봐 물도 듬뿍 줬는데도 이상하게 꽃피는 속도가 늦어요. 꽃송이가 너무 꽃봉오리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. 어제도 안 폈었는데 좀 전에 보니까 이렇게 한 송이가 펴졌네요. 향은 그다지 아주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. 제가 맡아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근데 꽃이 예뻐요. 그리고 요거 오렌지 자스민 한 송이가 폈었는데 이게 지금 꽃이 옮겨 놓으니까 꽃이 다 흐트러지네요. 오렌지 자스민 향은 정말 제일 좋아하는 향입니다. 제가. 그리고 또 요거 한 송이가 이렇게 귀엽게 폈어요. 저번에 꽃대 다 제거해주고 놨는데 이렇게 꽃 한 송이가 펴줬고요. 제일 밑에 저거는 지금 자스민.
이제 꽃이 지려고 흰 꽃만 보입니다. 보라색도 이제 하나도 안 보이네요. 아쉽게도 이렇게 꽃송이가 좀 전에도 많이 뭐 만지기만 하고 조금 옮겼더니 꽃송이가 막 떨어지더라고요. 수정이 안 돼가지고 수정 좀 해줄 걸 이미 늦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줘볼까요? 그리고 이제 저것도 원종 개발선인장은 새순만 나오고 저기 좋은 명당 자리에 놨는데도 꽃은 안 피네요. 제가 저 아이가 봄에 피는 꽃인데 이렇게 두 포트가 자주 꽃을 피는 건데 이렇게 안 피고요. 새순만 조금씩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아이고 이게 거실에서 키우다 보니 환경이 잘안 맞았나 봐요. 통풍과 햇빛이 좀 많이 부족했고 겨울에도 좀 단일 처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랬나 봐요. 그래도 뭐 언젠간 좀 펴주겠죠? 그리고 요거 호야들이 꽃안 펴준 지 작년인가부터 안 펴주는 것 같아요. 너무 얘네들을 물을 잘 굶겨서도 그렇지만 얘가 많이 아팠었어요. 얘 호야는 너무 귀여운 꽃이 피는 아이였는데 한번 아픈 후로 잎이 많이 떨구었는데 그래도 안 죽고 잘 있습니다. 그래서 언젠가는 좀 펴줬으면 싶네요. 잎이 그래도 아직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예쁜 짓 하는 식물들을 보여드렸습니다. 제 유튜브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